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.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산같이 되고 밀림의 세계같이 되었을 것이다.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하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풍부한 곡식들과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논같이 되고 밭같이 되었다. 하나님은 조직과 위치로 다스리신다.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다. 질서가 없어 천국이 영원토록 존재하지를 못한다 하셨다. 사람과 존재물들을 제 위치에 절대 존재케 하시느니라. 악은 악끼리, 선은 선끼리,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있어야 된다. 각자 행위대로 그 위치에 놓아야 사고와 생각이 같은 자끼리 뭉쳐 그 위치에 존재한다.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서로 죽이고 못 산다.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사는 주관권에 따라 구약시대에 사는 자, 신약시대에 사는 자, 성약시대에 사는 자가 있다. 새 시대를 맞은 자는 그 맞은 대로 그들끼리 살게 창조해 놓았다. 사탄은 사탄끼리, 불신하고 배신한 자는 그들끼리 살게 위치를 정하시고 조직하여 살게 하셨다. 서로 행한 대로 그 위치에서 살게 하고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조직하여 살게 하셨다. 행위대로 만들어지고 행위대로 위치도 결정된다. 아멘.